지난 1월 카드 3사에서 무려 1억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었죠. 제 것도 유출됐고 여러분의 정보도 뭐 대부분 다 유출됐을 겁니다. 바로 그때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부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2차 유출 피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4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중 8천만 건 이상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됐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를 치면요. 한국인 주민증 호마 이렇게 치면 우리 개인정보가 주르르륵 뜬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초기에 추가 유출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얼마 전에 KT 정보 털렸을 때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셨어요. 예예. 예.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도 2차 유출이 안 됐다라는 게 경찰 발표였는데 2차 유출이 안 됐다는 발표를 믿으면 바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우리 임 교수님 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예. 진짜로 점점 드러나고 있네요. 예, 그 뭐 진짜 너무 그 범죄자들이 수사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술에만 의존하고 주변 조금 조사해보고 아 2차 유출 없다 그랬는데 예, 예. 2차 유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사다가 근데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제3자들은. 일단 그 2차 유출하면 1차적으로는 그거하고 금융사기도 일으키지만 예, 예.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언론에 난 것처럼 그 인증을 만든다든지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다른 이따 범죄를 또 일으킬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그 직업별로 뭐 각종 소득별로 이렇게 전부 재가공이 돼가지고 예, 예. 새로운 DB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면 잘못하면 예를 들면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명단 예. 뭐 어디 국정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부 직업별로 분류하면 이게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 명단 쫙 은행에 근무하는 예, 사람 명단 쫙 이렇게 다시 재가공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다. 예 맞습니다. 검찰은요.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범죄로까지는 안 갔을 거고 그냥 뭐 어디 예. 뭐 저 스팸 문자라든지 대출업이라든지 이런 광고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긴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그럴까요? 그 모르죠. 그 범죄자들이 어디다 쓰는지 정부 그 수사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뒷북만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작년에 보면 그 스미싱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스미싱 범죄가 작년에 10배나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범죄 쓰일지. 그건 사실 범죄자들이 지금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번호. 그러니까 신용카드 우리 보면 쭉 뒤에 이제 예. 번호가 있는데 마지막 세 자리를 CVC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건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위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슈퍼 아이디라는 거를 이용한 게 사실이라면 비밀번호 CVC 번호도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무슨 네. 얘기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일부 언론에 슈퍼 아이디, 즉 슈퍼 유저 아이디라는 건데 이거 한마디로 해서 곡간지기 같은 거거든요. 곡간지기.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네, 예.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뭐 카드 회사에서는 그 박모 씨한테 슈퍼 아이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접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1차 유출자요. 아마 비밀번호나 예. 그 CVC도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잡은 거고 가져갔을 수 있다. 예. 야 만약 그게 우리가 못 잡은 거고 정말로 슈퍼 아이디를 가지고 CVC 번호까지 가져간 거면 이거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기를 바라고 수사는 예. 지금도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임 교수님, 지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엔진에다가 예. 한국인 주민증 이렇게 치면은 우리 주민번호가 쭉 검색이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번호 전체를 예.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공통된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나가고 있는데 예. 공통되게 전부 나가는 건 주민번호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갖다가 키값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가 이렇게 정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의 주민번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이게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이니 각종 사이버 범죄는 지금 보면 중국의 온상지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사법 관할권이 중국에 안 미쳐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범행을 저지르면 아주 경찰 단속도 안 미치고 거긴 또 조선족 많아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래서 거기서 주민번호 큰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포탈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주민번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과시함으로써 하고 싶은 사람 사라고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호객행위 요만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팔 수 있으니까 접근해라라는 광고행위, 호객행위.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럼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이버 범죄가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이요. 주로 이제 필리핀은 거기 인터넷 도박 서버들이 되게 필리핀에 있어요. 우리 왜 스팸 문자로 뭐 카지노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문자 오는 게 다 필리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재가공 얘기했는데 예. 여러 가지 그 얼마 전에 뭐 연예인도 뭐 인터넷 도박 때문에 집행유예 받고 그랬지만은 예, 예. 그 주로 인터넷 도박에 많이 빠지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분류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로 스팸 문자 보내고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처음 들어오면은 뭐 예. 10만 점을 갖다가 뭐 뭘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죠. 개인정보 부축 분석해서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도박에 예. 취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집중 공략한다. 맞습니다. 돈은 많고 도박장 갈 시간은 없는 사람들. 차,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유출, 3차 유출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나가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 야, 답답하네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그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 정말 이 인터넷 범죄는 끝없을 예. 것 같고요. 예,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어떤 국제 사이버 공조라든지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민번호를 바꾸는 문제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임종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를 먼저 연결했고요. 아,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이분은 신용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 SNS 점단팀을 만들어서 2차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걸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응을 지시했다. 아, 이렇게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SNS 괴담 전담팀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월 21일 날 금융당국이 작성한 대입 문건에 따르면요. 예. 결국 2차 유출은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고 2차 유출에 대한 소위 괴담 대책을 SNS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런 그 문건을 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이 팀이 조직이 돼서 활동이 됐나요? 했나요? 아직 그 실제로 운영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이렇게 2차 유출을 괴담이라고 인식한 또는 그렇게 인식하도록 몰아간 그 사실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괴담이 돌까 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단속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예.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보는 현금이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특히 현금에 준한다. 아흠. 그래서 이런 귀한 정보를 얻고 범인이 예. 돈을 목적으로 한 범인이 이걸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충분히 수사하고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 법무부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누구도 2차 유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히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2차 유출은 없다 걱정 마시라 이랬거든요. 그럼 왜 정부는 굳이 2차 피해는 없다고 그렇게 강변을 했을까요? 사실 전문가들도 2차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마당이었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부터가 이제 그 잘못된 시작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예, 예. 농협이나 이런 금융관계 기관들의 조사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농협 카드사 직원은 이 정보 유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해지해 준 적이 없다. 음흠. 근데 공소장에는 범인이
해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공소장이 실으면서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 내용을 막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수사가 좀 부족했다. 검찰이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고 부실 수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등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아니 왜 부실 수사를 합니까? 이 중대한 사건을? 글쎄 검찰의 말에 의하면 시간이 없어서 우선 공소 내용만 확정해놓고 추가 수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책임을 누군가에게 책임 소재 좀 줄이고 뭐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 의견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 대목에선.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다면 미진한 걸 인정하고 2차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엄밀히 수사하겠다라든가 또 정보당국, 금융당국도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네. 2차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말 이것은 그 일관되게 2차 유출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어떤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유출이 현실이 됐습니다. 재수사해 보니까 진짜 유출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또다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 변호석 부총리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 점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도 예. 2차 유출은 없다. 그리고 금융당국이나 현호석 총리 모두가 법무부 장관, 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기초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앞에서 임종인 교수 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특단 대책, 주민번호 아예 진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 대책은 어떤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어떤 정보의 포괄적 동의 페이지로 정보 수집의 자기 결정권을 도입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근본적인 향후 대책은 어떤 개인정보 전담기구 설치나 피해구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이나 또는 회의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적 노력만이 그렇죠. 현재의 2차 피해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개인정보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되면서 불구하고 그런 걸 미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2차 유출이 됐을 거라고 상상들은 했지만 진짜라고 밝혀지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죠. 강기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